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도 맑겠지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부 중산간과 산지엔 돌풍과 천둥번개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도 오후 사이 남부와 산지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 소식 살펴봅니다. 제9호 태풍 루핏은 현재 중국 푸저우 남서쪽 해상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내일은 타이완 북쪽 해상을 거쳐서 모레는 일본 오키나와 서북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제주 지역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태풍 정보가 유동적인 만큼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6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고요. 중문해 수욕장 등에서는 파도가 거꾸로 치는 이안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쪽 먼바다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